최종전까지 왔습니다. 아, 송병모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 이어서 승자전을 갖다 다시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박찬 선수는 지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최종전에서 마음 붙었을 때 신 선수 과연 살아남고 16번째 자리 어떤 선수가 그 주인이 될까요? 송병모 선수와 박찬 선수 경기는 준비 끝났습니다. 파이썬에서 시작되는 것만 남았네요. 자, 이곳은 파이썬이고요. 파이썬 중에서도 두우시입니다. 박찬수 선수의 땅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바로 송병구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8시죠. 내각이라고 볼 수 있는 파이썬에서 있어서 2시와 8시에 각각 선수가 배정받았습니다. 네, 박찬수 선수도 대프로토스전 승률이 가장 떨어지기는 합니다. 4승 4패 50%. 이번 시즌 2007년도 총전적이 8경기 4승 4패고요. 송병우 선수는 이번 시즌 18경기 11승 7패 61%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저그들은 다 이겼지만 김준영 선수와 마재훈 선수에게 유독 많이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승 7패 중에서 마재훈 선수에게 패한 것만 한 3경기 이상 됩니다. 네. 유독 한두 선수에게 많이 패한 거지 나머지 저그에게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그 법칙이 이번 박찬수 선수에게도 적용이 될지 아니면 박찬수 선수가 프로토 시전을 극복을 하고 자신이 써하는 파이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이게 적용되면 뭐 냉정하게 말해서 박찬수 선수는 똑 떨어지는 겁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전 경기에서 보여준 필살기성 경기 운영이 아주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하게 되네요. 원인 미탈리그. 그렇죠. 게다가 매 데이터 자체도 저그와 프로토스 저그가 21승 16패 21대 16으로 저그와 프로토스가 맞붙었고 그 다음에 21대 16으로 어쨌든 앞서가고 있는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박찬수 선수도 위축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살펴보고 발견하지 못했고 먼저 포지 먼저 저 건설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이쪽에서 이재수와 박찬수 선수의 진영 쪽으로 물론 아래쪽으로도 프로브를 하나 보내봤던 송병구 선수 두 갈래로 보냈습니다. 요즘 뭐 저글저들 대프로토스전 선스포닝 하는 건 정석 중 정석의 패턴 중 하나죠. 예전에는 그냥 앞마당 일단 가져간 다음 결국에는 수싸움으로 그러니까 뭐 뮤탈리스크냐 아니면 히드랄리스크냐 아니면 그 장기전을 바라보는 확장이냐 뭐 이런 수싸움으로 프로토스를 제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처음에 압박 넣지 않고 시작하면 더블렉서스가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맵에서는 되게 힘듭니다. 요즘 프로토스들 너무 무서워서 일단 지금 구드론 오버포크 구드론 정도 하는 이유도 일단 캐논을 좀 지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뭐 상황 살펴보고 먼저 넥서스 그 이후에 캐논 하나를 가져가고 있는 송병구. 네, 앞마당 해처리 먼저 가면은 게이트웨이 지워버립니다. 포지 이후에 그냥 넥서스 이후 게이트 일단 빠져나왔어요. 프로브는 자 센터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프로브와 저글링 그리고 캐논 하나에 캐논 두 개. 자 대가로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박찬수 선수의 저글링이 앞질러서 프로브를 앞질러서 갔습니다. 캐논이 딱 완성 한 방단 맞았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로 앞쪽을 더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들어가서 이제 보고요. 아 그런데 5시 쪽에 또 몰래 해처리를 펴고 있네요. 박찬수 선수가 빠른 저글링 출발 그 다음에 이제 해처리 두개 모두 자원 쪽에다가 피는 경기 운영. 프로비 미리 대기. 아마도 송병호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 다른 지역 해처리가 됐든 아니면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해처리는 두 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처리가 어디 있을 텐데 다른 지역 5시 쪽쯤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이런 생각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뭐 좌방으로 지금 저걸린들이 막 붙어지고 있어요. 자, 누가 내려가는 게 저 저걸링이네요. 5시 쪽으로. 프로브가 다시 한번 좀 궁금해서 움직여보려 했더니 입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저걸링이네요.